새벽에 저녁에서 다시 자고 7시 새벽 4시까지 연습했어요. 사실 나는 안 잡고 놀았어가지고 이거 많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상처받은 자신 없어서 연락이 있어서 지금은 처음 왔어요. 생각보다 크네요. 오늘 입고 갈 수 있겠다. 그쵸? 근데 내가 지금 이 선물을 입어도 되나?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? 여기다 안 좋은데? 더러운 빵을 무시해주고.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걸로 시켜서 그런지 이렇게 커요. 이따 입고서 사진 찍어봐야지. 가디건이나 보풀풀리 봐봐. 진짜 아끼는 가디건이 될 것 같네요.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아진다면. 근데 입을 수 있을까 참아. 네, 이거나 사준 거니까 얘기해야지. 오늘 안 어울리게 분홍 셔츠에다가 원래 선물 받은 흰색 잠 잠옷이구나. 잠바 겉옷 외투에 폼폼 뿌린 니트 가디건. 이게 제일 귀엽죠? 왜 로고 없어? 반대쪽에 있는 거야. 마스크 보여. 귀여워. 완전 일본 스타일인데? 장발. 단추를 잠그고 싶은 디자인을 이줘. 하나 잠그볼까요? 나가면서 머리가 덜 말라갖고. 지금 좀 못생겼지만 괜찮겠죠? 어, 너무 귀엽잖아.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폼폼풀인 파랑 크롬이 보랑, 그래서 둘 중 하나 사려다가 그나마 무난한 노란색 폼폼풀인이를 산 건데, 나중에 보니까 얘도 너무 귀엽다라고. 가방은 지금 맨 채로 단추 잠그니까 이상하긴 한데 회사 가서 풀고 다시 입으면 되니까. 만족스러워. 귀엽다, 귀여워. 우리, 귀여워. 저도 이쁘죠? 풍선을 자랑해야. 가디건을 이틀째 입고 있어요. 똑같은 옷. 하지만, 이렇게 뭐 색다르죠? 엘리베이터 샷이다. 레트로 가방이 좀 못하게. 제가 밤이 되니까 또 갑자기 아파서. 뭐 아예 만들다 만고 그냥 아프니까 바느질이나 좀 해서 눈 좀 달고 푹 쉴게요. 몸이 안 좋네요 갑자기. 또 괜찮아지겠죠? 나는 강아지 모양 괜찮게 만들었는데 손도 채웠고 예쁘게 만들었으니까. 검은색 실이 아니라 보니까 자세히 보면 흰색 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만들었다 만고 다시 만들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. 아 너무 아프다. 바느질은 다 했는데 그게 그려놓은 선만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해갖고 액상을 그어놓은 걸 잊어버렸는데 나름 하기는 했어요. 잘라낼 부분이 있으니 잘라내야겠죠? 근데 이 잘라내는 부분은 스케치한 대로 자국이 좀 남긴 했지만 완성을 드디어 했습니다. 나름 귀엽지 않나요? 이 부분 잘라내고 싶은데 잘라내면 여기 스케치랑 어긋나 버려서 그냥 놔둬야 되나? 애매하네요. 잘라내기 해봅시다. 잘라내기 했더니 모양이 좀 둥글둥글해졌어요. 그쵸?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완전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순간접착제 힘에 조금 밀렸어요. 정말 조금. 바느질 다시 하기 힘들어서. 이 꼬리 부분에 솜 터진 부분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완성된 걸로 놔둘까요? 나름 만족. 다리 부분도 좀 잘라내야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. 귀엽죠? 나름 제 스케치대로 완성해서 뿌듯해요. 만드는 데서 3, 4일 넘게 걸렸는데
근데 제가 귀찮아서 안 깨면서 그렇지 원래 한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거라 미니 사이즈 인형인데 이런 애들은 따로 옷을 입힐 수가 없잖아요. 실버도 튀어나오고 만족하긴 하는데 조금 허접한 퀄리티로 완성했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고 쩌짝이라 그렇지 천도 잘 사가지고 인형천으로 사서 예쁜 인형을 만들고 싶은데 요새 제가 돈이 없네요. 그래도 나를 완성해서 행복입니다. 근데 전체 잘 해줄게요. 천도 리뷰할 때만 쓰려고 잠깐 치워줄게요. 안녕. 이제 안 먹었는데도 몸이 아프고 좀 쉬다 자야겠어요. 보고 싶은 사람도 좀 보고. 감사합니다. 택배 받아서 나갔다 왔어요. 몸이 안 좋은데 목욕하고 씻고 날씨는 좋네요. 택배 받으러 잠깐 나왔습니다. 리뷰도 오늘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큰일 났어요. 돈도 없어가지고 오늘도 라면과 딸기 우유. 하지만 저에게 이것도 사치입니다. 종합병을 팔면은 오늘 샀을 텐데 두 분 받았어요. 그래서 라면, 나의 친구, 그리고 딸기 우유는 돈이 없어서 지금 마이너스 생활이라 우리 언니 조만한 거 샀네. 아이고 안 보여. 큰일 났네. 여깄다. 조그만한 딸기예요. 제가 원래 작은 거는 큰 걸로 마셔서 간에 들어다 살 텐데 돈이 없어서요. 이목방 다 팔린 게 아쉽네요. 마이너스도 맥불려면 한 그런 열심히 봐야지. 근데 그걸 말고 너무 적어서 또 이렇게 슬프네요. 지난번에 열심히 했는데 다 빠져서 너무 안 답답합니다. 30이 뭐니? 30이 완전 우울증 가. 근데도 인형은 돈이 우선하고 다니냐? 생일날 받은 돈으로 산 겁니다, 이거. 한 5만원 넘게 받았는데, 미리 주문해 샀거든요. 이럴 줄 알아서 사지 말걸 그랬나? 근데, 일단 생일 기분을 좀 즐기고 싶어서, 갖고 싶은 인형을 좀 질렀어가지고, 근데 좀 아낄 거란 생각도 들긴 하는데, 어쩔 수 없지. 돈이 중요했는걸? 그래서 어제 받아왔고 리뷰할 것도 챙겼으니까 전 나름 만족합니다. 제 장식장에 인형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가난해지고 우울해지지만 생일 기념으로 받은 건데 어떤 거고 또 써먹겠습니까? 제 선물 사는데 쓰는 거지. 아휴 그래도 전부 다 사치는 많이 줄었어요. 그래도 오늘 좀 힘들지 않게 맛있게 밥도 먹고 일요일도 즐겁게 보내겠습니다. 떡볶이집도 오늘은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네요. 귀찮아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아직 멀었는데 이 박스를 커다란 박스를 비우기 위해 우리 오빠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겠어요. 우리 집은 괜찮은 집이 더 나오죠. 프랑키 화이트 중에 뭐 줄까요? 우리 집을 2개 초콜릿 몬티저스 프랑키도 나온다. 프랑키 뭘 줄까요? 트리프에다가 이렇게 몬티저스인가? 몬티저스 그러면 오빠들에게 크런키랑 화이트 이렇게 있는데 오리지널로 줄까요? 귀찮아. 크런키 하나 있으니까 크런키 하나랑 화이트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오리지널로 줍시다. 그러면 오리지널도 사지 말았네. 나 그릇을 하나씩 해서 주면 되겠네요. 이렇게 넣어주고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간식으로 먹든 처리하는 하겠습니다. 아 귀찮아. 여러분 안녕. 아휴 귀찮아. 몸에 좋은 오랜만에 생토마토즈 마시려고 컵에 얼음 담아왔어요.
잠깐 올렸다가 근데 뺀 거라 얼룩 져 있지만 깨끗한 얼음이고 가위가 초콜릿 다 여기 모아놨는데 스트로베리랑 지금 당장 먹을 게 아니라서 과자 산이네요. 쌓여있네. 살찌겠어요. 괜찮아요. 근데 안 먹을 거라. 인절미 토스트 받았는데 지금 당장 안 먹을 거고요. 내일 먹든가 하려고. 내부로 싸놓든가 하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? 근데 가위가 어딨지? 가위 이렇게 흘리면 안 되니까 가위가 필요한데 토스트도 네, 가져가서 회사에서 먹으면 되고 가위를 내가 어디다 뒀더라?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가위가? 그냥 가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. 가위 아무튼 그냥 이걸로 흘립시다. 흘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. 한두 방울 튀겼네요. 괜찮아. 토마토 주 색깔이 조금 이상하죠? 근데 토마토 주이고 괜찮아요. 건강에 좋은 거니까 차갑게 해서 먹을게요. 오늘 좀 토마토 주 생고추로 흘렸어. 항상 얘도 얘 진하고 맛있습니다. 진짜로요. 시원하고 맛있어요. 지금 얼음을 넣으면 최고야. 얼음 없이 못 살아. 정말 못 살아.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. 내일은 남은 토스트 가져가고 회사에서 인절미 토스트 조금 가져가서 빵 위주로 먹을 것 같네요. 얼룩 묻은 거 싫어. 보기 중이고 시간 날 때 지워야겠어요. 방에서 가져온 초콜릿 보관하는 거 쓸 거고요. 쓰레기 버리는 봉투도 좀 갖고 와서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 좀 하고 자야겠어요. 주말 아니면 이런 거 언제 또 치우겠습니까? 그쵸? 생각해보니까 이 인형 옷장 만든 거로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인형 옷만 따로 보관을 하고 빼빼로 남은 거 엄청 많았잖아요. 그걸 담았어요. 다 담았는데 꽉꽉 차있죠? 물로 씻은 적이 좀 있는데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견과류 담았던 통도 있잖아요. 그것도 여기 작은 통에 빼빼로 분질러서 담아놨어요. 분질러가지고 빼빼로가 이렇게 하나 남았어요. 먹고 치워두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보관하면 될 것 같아요. 최고죠? 짱이죠? 그리고 인형 남은 거는 여기다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. 조금 안 되는 거 같고 아니다 여기다 넣어? 아 네 여기다 빼빼로 넣으려 했더니 이게 그 냄새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디퓨저 같은 거를 양초? 뭐라고 해야 되지? 여기 안 나요. 양초 그냥 대충 양초라고 하면 돼. 바구니가 받침대가 있어서 이렇게 박스를 달아주기도 좋네요. 안 쓰는 박스 잘라서 대기상자에다 해놨더니 뭐라고 하지? 아 기억이 안 나요. 양초 그 뭐라고 하더라? 아 기억이 안 나. 어쨌든 양초를 넣어놨던 통이랑 냄새가 너무 심해서 물로 씻어도 안 되길래 그냥 인형 통 닦아다가 과자를 넣었습니다. 아마 여기 넣으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. 냄새가 너무 이상한 걸. 이거 뭐야? 이거 검색해보면 나오겠죠? 검색해봤어요. 캔들을 넣어놨던 거랑 소이 캔들, 콩으로 만든 캔들 넣어놨던 냄새가 좀 심해서 안 넣었어요. 이거 스티커로 꾸며주면 예쁠 것 같다. 이런 통도. 이거 다 먹으면 무슨 통으로 쓸까? 인형 보관 한번 하는데 쓰면 좋은 통인 것 같고요. 이 통은 지금 과자 통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. 잠시만요. 새벽에 먹는 라면 맛있게 냠냠. 야채가 3개나 들었어요. 스프 야채 스프가 3개나 들었어. 라면 부셔 먹었던 스프도 다 넣어서 좀 짤 거예요. 계란 좀 넣어 먹으면 맛있겠죠?
새벽에 먹고 얼굴 띵띵 부어 자겠습니다.